아름쌤 얼굴 왜 이래요? 어제 잠 못 잤어요? 어제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근데 다크서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아름쌤처럼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듣는 분 계시죠? 난 분명 피곤하지 않은데 잠도 잘 자고 왔는데 맨날 너 잠 못 잤어? 피곤해 보인다 좀 쉬어 이런 말 듣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이유, 피곤하다는 말 자주 듣는 사람들의 특징과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 특징 첫 번째, 다크서클입니다. 다크서클이란 눈빛이 어두워 보이는 현상을 말해요. 연예인 중에서도 굉장히 아파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특징이 다크서클이 엄청 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크서클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말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을 못 자고 피곤한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 피부도 칙칙하고 다크서클도 엄청 심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사람 피부 중에 눈밑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검푸른 정맥이 비춰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눈물고랑 때문입니다. 눈물고랑은 눈밑의 고랑처럼 패인 부분을 말해요. 보통 선 많이 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눈물고랑이라고 해요. 이 눈물고랑이 나이 들수록 처져서 그림자가 생겨서 어두워져 보이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색소침착이에요. 눈밑이 가려워서 긁거나 비비면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눈화장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자극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번째 이유는 눈밑지방 돌출 때문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지방막 그리고 근육, 피부 탄력 자체가 줄어들면 눈밑지방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 음영이 져서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이유는 탈수입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죠. 크게 보면 다크서클은 그늘 다크와 색상 다크가 있어요. 그늘 다크는 눈밑지방이 튀어나왔거나 그 아래 앞광대가 꺼져서 그늘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광대나 눈물고랑이 꺼진 게 메인이신 분들은 눈밑을 채워주면 돼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채우는 재료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녹일 수 있는 티알루론산 필러 또는 엘란셀을 비롯한 연구필러, 지방이식 또는 주베륵을 비롯한 스컬트라, 울트라콜 등의 콜라겐 자극제 등이 있어요. 재료가 진짜 많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우리가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앞광대를 비롯한 다크서클, 눈물고랑 등의 눈밑 부위는 정말 섬세한 곳이고 모양상 좀 어색하기가 정말 쉬운 곳이에요. 그렇죠. 정말 시술할 때 손 많이 가는 곳이죠. 네. 그리고 네.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몇 달 지나면서 또 어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이 어색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막 그 메인눈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한지 모르다가도 네. 같은 모양인데도 한 2년, 3년, 5년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네. 저 사람 어색하네?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섬세하게 만들기가 가장 수월하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눈밑만큼은 다른 데는 네. 좀 티가 덜 난데 네. 눈밑은 진짜 티나기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히알루론산 필러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유튜브 알고리즘상 히알루론산 필러의 단점을 부각하고 까줘야 조회수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료들이 되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제일 선녀예요. 자, 그리고 눈밑지방이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돌출이 심하신 분들은 지방 제거해주지 않고 밑에를 채우게 되면 모양이 좀 너무 뚱뚱하고 부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색깔 다크인데요. 자, 색깔 다크 있는 분들 있긴 있어요. 네,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엄청 그게 메인인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나 스킨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색깔 다크의 좋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모임이나 소개팅 나갈 때 네. 화장하거나 비비로 가리면 너무 쉽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1분 만에 좋아지죠. 그렇죠. 네. 피부에 기미나 색소 침착으로 인해서 색깔 다크인 경우에는 미백 크림을 바르는 방법도 있어요. 멜라눈 크림이나 도미나 크림 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크림들은 피부에 자극이 좀 심해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도 있어서 사용하실 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또한 탈수로 인해서 다크서클이 심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물은 꼭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막 바쁘고 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죠. 네. 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음식 네.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퀭해 보이죠. 맞아요. 그리고 피곤하지 않게 잘 주무시는 것도 좋죠. 한국인이 제일 어렵기도 해요. 다들 바쁘게 사니까. 아, 근데 술도 많이 드시잖아요. 모임도 많고 인싸의 민족. 피곤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종특일 수도 있어요. 피곤해
피곤해 보이는 얼굴 특징 두 번째는 볼꺼짐입니다. 볼꺼짐은 말 그대로 볼이 꺼진 것을 말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노화되면 탄력을 잃고 아래로 처지면서 꺼져 보이기도 하고요. 지방이 감소되고 콜라겐이 줄고 볼륨이 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이 꺼지게 되면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퀭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볼꺼짐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대표적으로는 필러가 있습니다. 볼이 꺼진 부위를 필러로 채워주는 거죠. 꺼진 부위가 차오르면서 보기 싫었던 꺼진 부분을 메워주게 돼요. 두 번째로는 지방이식이 있는데요. 지방이식은 꺼진 부분을 내 지방으로 채우는 거예요. 지방이식은 근데 살이 찌면 지방이식한 부위도 같이 찌기 때문에 살이 좀 잘 안 찔 자신 있는 분들에게만 권장을 해요. 부모님도 살이 없고 그쵸. 나도 살이 잘 안 찌고 그쵸. 근데 나이 예. 들면서 체질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쵸. 정말 자신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좋아요. 그쵸, 그쵸. 진짜 평생 좀 안 쪘던 분들. 그 외로는 스컬트라나 울트라콜을 해볼 수도 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 특징 세 번째, 눈꺼풀 꺼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눈꺼풀이 푹 꺼지는 분들이 많죠. 저처럼 지방이 튀어나온 사람도 있긴 있는데 꺼지는 사람도 종종 많아요. 노화로 인해서 지방 볼륨도 줄고 눈꺼풀 피부가 꺼지게 되는데 이것을 원래는 지방이식이나 필러로 수정이 가능한데 대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눈꺼풀 처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눈꺼풀이 처지는 것을 눈꺼풀 꺼짐이 좀 방어를 해줘요. 그래서 이걸 채우고 나면 눈꺼풀 처짐이 또 도드라져서 눈이 작아지고 쌍꺼풀도 줄어들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수술과 같이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가끔씩 눈꺼풀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네. 눈꺼풀로 눈을 안 뜨고 네. 네, 이마로 눈을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마로 눈을 뜨면 눈 꺼짐이 더 심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조건이 되면 이마 보톡스를 맞는 것도 조금 덜 꺼져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 특징의 네 번째, 거무튀튀한 피부입니다. 사실 피부색이 타고난 건 바꿀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까만 분들은 하얘지기가 좀 어렵죠. 근데 아이유나 태연처럼 원래는 별로 그렇게 하얗진 않았는데 몇 년 지나니까 엄청 하얘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원래 하얄 수 있는 포텐셜이 있었던 분이라고 봐야 돼요. 노력도 열심히 하셨겠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 기능이 감소하고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나 프로테오글리칸 등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피부톤도 좀 어두워질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은 팩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생기를 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긴 하죠. 사실 저도 좀 전에 팩했어요. 자기만 예쁘게 나오려고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저한테도 말씀해 주셔야죠. 시슬로는 스킨부스터가 있어요. 스킨부스터는 피부에 잔주름이나 탄력이나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고 노화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킨부스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리쥬란, 샤넬주사, 주베룩, 엑소줌 등 이것에 대한 영상은 여기를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자, 피곤해 보이는 얼굴 특징 다섯 번째, 늘 무표정한 얼굴, 반응성이 적은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저 얼굴이 좀 처진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요, 막상 얼굴을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표정이 좀 어둡고 무표정이고 잘 웃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야, 너 어디 아파? 피곤해 보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병원에 오시는 건데 사실 그분들의 말씀은 너의 반응이 띠껍다라는 뜻이에요. 말 좀 순화 좀. 교양 있는 말 때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얼굴은 또 문제가 없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미정 씨 부르면 아, 네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반응성 높게 하면 이제 피곤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 피곤하다는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은 미정 씨 하면 무슨 일이세요? 응기 엄청 잘하시네요.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희 회사 CCTV 보신 거 아니에요? 자기 꼭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응성을 높여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 특징 여섯 번째는 얼굴 처짐이에요. 마리오네트 라인이라든가 팔자 부분이 처져 있으면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실리프팅이나 수술 리프팅으로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고요. 수술이 좀 무섭다 하면은 슈링크나 울세라 등의 리프팅 레이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사실 너무 치열하게 사시고 잠도 줄여가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갓생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피곤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곤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사실 저도 요즘에 잠을 많이 못 자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시는데요.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래도 건강이 더 우선 아니겠어요? 열심히 살아서 뭐 돈, 명예, 권력, 인기 다 얻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또 다 잃는 거니까요. 너무 달리지만 마시고 조금 쉬어가면서 본인의 건강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예뻐지세요. 수고하세요.